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백수서당, 오늘 이 시간에도 근사록 집회 1권 도체 33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취제신의 백리개구하니 굴신 왕래지의를 지어 비식지간에 견지니 굴신 왕래지시리라. 굴필장기굴지기하여 보기 왕신지기니 생생지리자연불식이니라. 비식호흡에 가견 굴신왕래지의니 이리 이언이면 즉 굴신왕래자연불식이요 이기 이언이면 즉 불식이굴지기로 위방신지기하여 여석시소이 론회자야니라. 주자왈차단은 위행거행계 반은지설이 발랴라. 여기까지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근친에 가까운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가까울 근치하듯이. 그리고 모두제 모인 몸신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지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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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저로 있는데 발음이 저로 읽으시면은 자기 몸에서 가깝게 취한다. 가까이 자기 몸에서 취함에 있어서 뱅까지 이치네요. 뱅입니다. 모든 이치가 모두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고 굴신 굴은 굽히고 신은 패고 왕가고 오는 그 이치입니다. 굴신 패고 굴신하고 왕래하는 그런 이치를 다만 코빗자입니다. 코로서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코로 숨 쉬는 틈 사이에 그것을 볼 수가 있으니 굴신하고 왕래하는 것 그것은 다만 그것이 이치이다. 이러한 이치이다. 불필이네요.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지라고 표현을 해도 되네요. 그래서 장차 이미 이는 가져오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굳이 이미 그 굴한 굽힌 그 기운을 가져왔다가 다시 그 방신지기를 회복하는 것이죠. 방신지기 다시 막 그것이 펼쳐지는 기운을 회복해서 그것을 생생나고 그것은 회복하는 것이니 그 기운을 회복하는 것이니 생생나고 나는 그 이치가 자연히 쉴 수가 없다. 쉬지 않는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호흡함에 볼 수 있습니다. 굴신하고 왕래하는 그 이치를 볼 수 있으니 이 이치로서 이로서 그 말을 한다면은 굴신하고 왕래하는 것은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 되어서 쉬지 않는 것이요. 그것을 이로써 말하면은 자연히 굴신하고 왕래하는 것은 자연히 쉬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기로서 말을 한다면은 굴신에 이미 그 굴한 기운 이미 그것을 굽힌 그 기운을 가지고 막 또 그 기운을 펴지는 것 가지고 그 폐지는 기운으로 삼아서 석시는 불가의 얘기죠. 그 석시 불가에서 이른바 윤회 사상이라고 합니다. 윤회와 같은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주자가 말했습니다. 이 단락은 행거 선생이 행체가 이 괴짜는 무너질 괴짜입니다. 행체가 무너지면은 그 근원으로
완한다, 돌아온다, 원론으로 돌아간다는 그 설을 말씀을 이어받아서 말한 것이다, 발한 것이다 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과제왈입니다. 이과제가 말하기를 왕이 굴자는 기기이산이요 레이 신자는 기기방생하야 생생실이 자연불궁이니 약이 기굴지기로 오기방신지기면 즉시 천지간에 지우허다기 레레거거라 조화질이 불기어궁호와 석시 불명호차라 소위 윤회지설하니라 이네요. 이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주자의 문인으로서 송나라 때 사람입니다. 통판진주 등을 먼저 배설을 역임했으나 탄핵을 당해가지고 낙향해서 낙향학문을 강론하는 주자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주자의 제자인 이가제가 말하기를 가서 굽히는 것, 가서 굽히는 것은 그 기운이 이미 흩어져 버린 것이고 흩어지고 또 와서는 그 기운이 와서 퍼진다고 하는 것, 와서 퍼진다고 하는 것은 기운이 막 모방자는 막 지금 막인가 막 생겨났어요. 막 생겨서 생생의 지나고 나는 이치가 자연히 다할 공짜죠. 다 하지 않은 것이니 만약에 그 이미 굽힌 기운을 다시 막 그것을 펴지는 기운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늘과 땅 천지 사이에 다만 그 허다하게 흔하게 흩어진 그 기운이 오고 또 오고 가고 또 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럼 그러하니 그 조화의 이치가 궁궁 끝남에 기자는 가까울 기 거의 기입니다. 가깝지 않겠는가? 가깝지 않겠는가? 그래서 석시는 불가에서는 이러한 이치를 분명히 잘 알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윤회설, 석시 불가에 윤회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네, 33조 그 2항을 보면은요. 여 복계에 은 7일 내복이라 하니 기간에 원 불단속하야 양이 복생하나니 물극 필반이 길이 수여차라 유생 편유사며 유시 변유종이니라 이른 즉 원래라 이 배월이면 즉자 5월 양시 소위 위구요 지 11월 양생이 위복하니 자 후구지복이 범칠을야라 소극 이생하야 무유 간단하니 물극 필반이 리지 자연이라 생사시종이 개일리안이라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복계네요. 복계와 같습니다. 예컨대 복계에 7일, 즉 7개월 만에 와서 회복한다 이런 하였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계는 10월이 되지면은 음이 최고로도에 극에 달하죠. 10월이 되면은 음이 글에 극에 달해서 공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11월이 되지면은 이 음의 극에 달한 한개더 그죠. 그 달하고 나면은 다시 맨 밑에 여기에 양효가 하나 생겨납니다. 양효가 다시 생겨서 4월까지 또 양효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양효 하나가 생겨나는 것을 복계라고 그 어계를 복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다시 보면은요, 예컨대 복개에는 7일, 즉 7개월에 만에 와서 회복한다라고 하였으니 그 사이에는 원래 끊기거나 이어지지 아니하여서 이어지지 아니하여서 양이 이미 다시 생겨나는 것이니 물그 필반이니 사물이 거기에 달하면은 반드시 돌아오는 것은 그 이치가 모름지기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유생변유사네요. 생이 있으면은 곧 죽음이 있는 것. 태어나게 되지면은 곧 죽음이 있게 되고 또 처음이 있으면은 바로 또 끝이 있는 것, 종이 있는 것이다. 이런 곧 월이나 같다. 월이다. 그래서 그 궤를 배합합니다. 달에다가 배합을 하게 되지면은 5월에는 양이 처음 사라져서 굳게가 되죠. 굳게. 예. 그래서 양이 처음 사라져서 굳게가 됩니다. 굳게가 되고 11월에 이르게 되지면은 양이 다시 생겨서 복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된 복개가 되니 이는 굳게로부터서 복개에 이르기까지 모두 7개월이 걸립니다. 7개월입니다. 그래서 사라짐이 극에 달하면은 지극하면은 다시 생겨나서 그것이 간단합니다. 끊어지거나 잘리는 것이 없어 끝나는 것이 없으니 사물이 극에 달하면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이거는 이치가 자연의 이치다. 이치는 자연의 이치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생과 사와 처음과 끝은 모두 하나의 이치, 똑같은 이치이다. 다시 복개와 굳개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복개는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10월이 되지면은 음효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음효의 음이 극에 달해서 공개가 되지요. 공개가 되어서 11월이 되지면은 다시 양이 하나 생겨납니다. 양이 하나 생겨나는 것이 이제 회복해서 다시 온다 해서 복개가 되죠. 맨 밑에 요괴가 양으로 하나변하게 됩니다. 양으로. 11월이 되면은.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양이 생겨서 4월이 되지면은 근개가 되죠. 양이 6개가 생겨나서 근개가 되는데 그 근개가 다시 5월이 되지면은 이 근개가 음으로 맨 밑에 음이 한개 생겨납니다. 여기서 잘려져서 이것이 굳개입니다. 그래서 음이 한개 생겨나서 올달부터는 쭉 10월까지 음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복개는 7개월 만에 다시 회복한다 하였으니 그 사이에 원래는 끊기거나 이어지지 않아서 양이 이미 다시 생겨나는 것이니 사물이 극에 이르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은 그 이치가 모름지기 이와 같은 것이다. 생이 있으면은 곧 죽음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은 곧 종말이 있는 것이다. 이런 해, 이런 곳, 월과 월이다, 달이다. 그래서 개를 배합해서 그 월에, 5월에, 월에 배합하면은 5월에는 양이 처음으로 사라진다. 양맨 밑에 초구가 사라지죠. 초효가 사라지는. 그래서 그게 굳게가 되고, 또 11월에 이르러서는 양이 다시 하나 생겨나서 복개가 되는 것이니 굳개로부터 복개에 이르기 한 것이 7개월이 걸리는 것이다. 그것이 사라짐이 지극해지면은 다시 생겨나서 그것도 끊어지거나 하는 것이 없으니 이 사물이 거기에 따르면은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오게 되니 이러한 이치가 이치는 자연이 그리한 것이다. 죽나고 태어나고 죽는 것과 처음과 종말이 모두 이러한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니라.